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발성치료사 안대성 선생님 모시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출출이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고 또 좋은 정보 얻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또 제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일단 예. 자, 지난해에 유퀴즈에 나가셨잖아요. 예, 고유의 예. 관심을 많이 받으시고 더 바빠지셨을 예. 것 같아요. 예.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으셨나요? 뭐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늘었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예.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셨던 분들도 어떤 그런 해결점을 찾았다.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데서 해주셔서 저도 기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던데 지금. 딱 봐도 이해가 갑니다. 느낌이 네? 성악을 전공하셔. 네, 지금도 당장 성악 불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성악을 전공하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언어 치료를 또 전공을 해서 예 그렇게 치료사가 됐고요. 야. 또 여기 보면 네. 많이 목소리에 네.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네. 분들이 네, 네, 네. 또 이렇게. 노래랑 또 연관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 뭐 어줍지 않지만은 그 뭐 뮤지컬에다가 이런 걸 몇 개 좀 해봤는데 예, 음악 예. 하시는 분들하고 몇 개 해봤는데 보면 목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하는 직업들이 예, 예. 많잖아요. 아나운서분들도 계시고 예. 그 또 우리가 목소리를 두고서 보이지 않는 명암이다. 예.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도요. 물론 저를 실제로 보면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만한데 예, 사람이 예. 딱 보고 아유 저 뭐야 그 사람 저 TV 나온 사람 아니야? 알아보는 거 알겠는데 어쩔 때는요. 저를 신경 안 쓰고 뭐 지하철 같은 곳이나 이런데 예를 들어 안 보잖아요 사람 서로. 예. 근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 목소리 듣고 예. 저를 알아봤다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목소리 때문에 또 딱 알아듣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예예.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이미 목소리로 브랜딩이 되셔서 누구나 딱 들어도 유민상 이렇게. 이게 신기한 게 아니. 예. 제가 무슨 목소리 관련된 무슨 코너나 특정 직업을 그렇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미 목소리를 듣고. 또 많이 웃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래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 느낌 나는 겁니까? 나는 목소리가 뚱뚱한가요? 왜 이렇게? 아니, 아 목소리가 뚱뚱하다 이 말도 궁금한 겁니다. 하네. 목소리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예. 유쾌함과 푸근함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예. 좋게 되어 있다 이미지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브랜딩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도 이제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럼요. 아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목소리가 끼치는 영향 이게 예.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 영향을 받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도 떨리는 게 없는데 목소리가 떨리거나 울먹이는 목소리 때문에 불안하게 보인다 이런 분도 계셨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고집센 목소리로 들린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소리도 있겠지만 그거는 말투나 자기 선택하는 예, 단어들. 예, 음질이 탁하지만 예. 말투가 부드러워서 또 괜찮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발성은 좋은데 예. 또 말투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하셔서 저도 간혹 공격적으로 거. 이제 특히 이제 농담한답시고 하는데 공격적이어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네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저기 뭐 친한 애들끼리 있을 때는 야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꾸 그런 말투를 좀 써가지고 싫어하는 예.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연예인 중에서는 예. 아 저런 목소리 또는 뭐 목소리 자체만 놓고 보는 케이스랑 예. 말투랑 뭐 이렇게 누가 저는 사실은 예. 그 어떤 목소리가 좋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네. 어떤 장르마다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수에서의 목소리,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네.
말소리는 또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말소리는 좋으신데 노래할 때는 전혀 다른 톤을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무엇보다 또, 네. 또 취향의 영역도 있고 목소리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의 영역보다는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로 네. 힘들게 하지 않으면 뭐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 더 좋은 목소리 같습니다. 뭐 특별히 누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때. 뭐 예. 이병헌 씨 목소리나 뭐 한석규 씨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뭐 이런 느낌하고. 네, 그렇죠. 하지만 영화 배우 모두가 다 그런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예. 세상이 얼마나. 예. 근데 이게 저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게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도 잘하고 그냥 대사 전달력도 좋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배우분들을 간혹 만날 일이 있어서 뭐 시상식이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는 결에 우연히 만나면은 톤이 달라. 무슨 거의 무슨 성우분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힘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냥 대사 자체가 그래.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그럼 선생님 볼 때는 제 목소리는 그냥 부드럽고 좋죠. 예. 그러니까. 약간 영혼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아까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딱 그 브랜딩이 됐다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유민상 씨 목소리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나름대로는 예. 이제 뭐 아나운서분들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 나름대로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하고 예. 특히 말할 때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안 되려고 예, 예, 예.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달이나 이런 게 괜찮게 잘 되고 있는 편? 그럼요. 예. 아니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일단 그쪽 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저도 이제 DJ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요거 관리를 하고 하면은 신경을 쓰면 더 좋아지고 더 잘 되는 거 맞겠죠? 네, 그럼요. 목소리는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목소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냥 태어난 습관대로 살면서 이제 습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제가 예전에 PT 강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이 안에 복근이 있다. 목 안에? 배 안에 복근이 있다. 예. 우린 안 보이지만 복근이 있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하면 복근이 드러난다. 처음 그렇게, 들어보는데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유민상 씨도 네. 예. 복근 있는 것처럼.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 첫 번째 비법은 어떤 건가요? 한번 시원하게 네. 하하하하하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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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정신과적으로도 정신과적으로 이게 뭐죠 이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건강한 발성을 찾고 싶으면 네. 생리적인 발성 훈련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네. 웃음소리, 네. 울음소리, 하품할 때 나는 소리, 또 놀랐을 때 나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발성이라고 하면 복식호흡 해가지고 내는 것만 발성이 아니라 우리가 네. 이렇게 놀랬을 때 나는 소리나 아니면 기침하면서 뭐 내는 소리다든지 재채기할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발성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실제로 발성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유도할 때 이런 생리적인 발성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나는 별로 말수도 없고 묵뚝뚝한데 발성은 좋고 싶어. 약간 모순적이죠. 말 잘 하지도 않으시면서 왜 또. 예.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되게 모순적인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재채기할 때는 바람이 팍 이렇게 나가면서 에취 하면서 나가면서 네. 예. 실제로 발성할 때 바람이 하나도 안 나가는 그런 발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같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네. 그런 생리적인 발성, 웃음소리 뭐 이런 것도 웃을 때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소리가 다 다르죠, 웃는 소리가. 어떤 분은 뭐 흡기식으로 웃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웃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원하게. 근데 이제 잘 이제 목소리가 심리적인 영향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웃음소리로 발성을 하거나 또 기침소리로 후두를 위치를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나 치료를 계속 그런 소리를 내라. 뭐 이런 그런 거를...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구나.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또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후두가 안 내려가고 이렇게 네. 후두의 위치가 높은 데 있는 그런 환자들 오. 또 변성기가 지났는데 목소리를 이제 남성인데 여성의 목소리를 계속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야, 기침과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발성 연습을 하죠. 오 좋습니다. 이거 특이한데. 예.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는 울음소리가 에에 하는 게 가장 완벽한 발성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예, 저도 요거에는 되게 동의하는 게요. 사실 바로 태어났을 때 목소리는 약간 젖은 목소리. 긴 해요. 오, 아이들이 예. 예, 양수에 있다가 나와서 목소리를 바로 내려고 그럴 때 목소리들이 좋지는 않은데 네.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 아이들 목소리는 조금 그렇죠. 30살만 딱 때리고 나면 근데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오, 그 목소리가 좋은 예. 목소리가 맞다. 근데 그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예. 전 세계 아동들이 같은 피치의 목소리를 사용하니까 그렇네요. 예. 비슷하게. 그렇죠. 어떤 허스키한 아이 없잖아요. 똑같이 다. 예. 이덕화 웃기다. 시가 응. 예. 승희 약간 하고 싶어 하시네.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도 목소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자세도 이게 대부분 음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로 기대해서 목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목을 이런 상태 아니면 키가 작아서 네.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예 계시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게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도 전방으로 정확하게. 전방으로 기대거나 예. 뭐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심하시면 더 편안한 발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목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다 오는 거군요. 좋습니다. 우리 안대선 선생님에게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지금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문자 번호 01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발성치료사 안대성 선생님 모시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지금 문자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일단 김지현 출출이가 안대성 선생님 이름 거꾸로 하면 이름을 거꾸로 하면 안 성대 선생님 그래서 발성치료사인가 봐요 하고 보내줬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성대야.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복어처럼 한번 불어볼까요? 복어처럼 불이 불게. 그 상태에서 백고동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저희는 백고동은 이렇게 안 내는데 저희는 백고동 소리가 어떻게 배가 연한 부두에 들어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볼에 압력이 있으면 볼에 압력으로 인해서 목도 더 열리고 발성이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반패성도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좋네요. 하면 얼굴이 진동을 하게 되고 목소리가 좀 더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에 힘 주어서 하는 건 아니고 힘을 빼고 후가 아니라 하듯이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예. 그럼 이거 저기 뭐야? 이게 반패성도 훈련 하면 호흡이 잘 나가는. 예. 반패성도 훈련은 뭐 립트릴이나 혀트릴 하는 립트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막고서 발성하는 것들을 다 반패성도 훈련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볼부 풀리면서 백고동 소리네요. 이게 있었구나. 왜냐면 저 할 때 음악 하시는 분 중에 하시는 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은 훈련의 이제 유형입니다. 이거 막게 하는 거였군요. 이 풀어준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게 도움이 되나 이만 이랬는데. 푸는 것이 아니라 발성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죠. 맞는 거였구나. 저거 뭐지 그랬는데 맞구나 역시. 좋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처럼 네 그런 소리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오, 그래요? 예, 동물적인 소리를 내면서 안면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허밍. 예, 우리가 안면 진동을 느꼈을 때 그 네. 사람한테 고유한 음성을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문세윤이 예. 소위 이게 도움이 된다. 예. 그러면 동물 소리들이 도움이 되면 개소리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 네. 소리들을 많이 이제 흉내를 내는데 네. 노래할 때도 그렇고 많이 이제 네. 물개 소리를 내게 한다든가 늑대 엉, 소리를 내게 하는 거 예. 엉엉엉 하듯이 이이이이이 이러면서 성대 발성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늑대처럼 예. 그래서 고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발성 훈련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예, 목소리를 네. 정말 잘 내고 싶으면 네. 동물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예, 좋은 소리를 찾기 쉽죠. 인격이 막 들어간 소리들은 어디선가 네. 들은 소리 아니면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원시적인 소리를 유도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은 시골 개 짖는 소리 뭐 오오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들 같은 경우 오오오 하는 이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운드들이 그게 사실은 긴장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흡기 자체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되게 쉽게 하는 그런 발성들이 실제로 인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렇구나. 동물들이 내는 소리야말로 자연 자체의 소리니까. 예, 자연의 소리니까. 우리도 예,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맞죠? 소리를 예. 내야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그 성대에 안 좋은 습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딱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안 좋게는 안 하려고 하니까 예.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꼭 주의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성대가 안 좋은 되죠? 거는 음주 기본적으로 음주는 뭐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예. 제일 좋은 게요?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네. 제일 안 좋은 게 네. 이제 술을 마시면 네. 성대가 충혈되고 충혈되는구나. 그리고 안 이제 올랐는데. 술 드시고 담배를 피면 성대가 마르고 아하.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 이제 또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최악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노래방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그러면 네. 우리가 저기 소위 말하는 그 가라오케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르면서 술 한 잔 때리면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와와와 해버리면은 또 이제 다음 날 소리 안 나고 막 이런 그냥 가는 거네요. 그리고 속삭이는 것들 있잖아요. 어? 목소리를 아끼려고 오히려 아 내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면 오히려 예 네, 그 오히려 성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불안전하게 접촉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도 최대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목 아프다고 이렇게 부르면 정말 목이 쉴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 내가 나 지금 목 쉴 것 같은데 하면 더 또렷하게 내려고 해야겠네요. 그럼 쉬겠다 하는 게 아니라 더 편안하게 호흡을 내보내면서 나의 자세도 체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제 줄인 거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오히려 하긴 목소리가 좀 잠겨 있을 때 좀 이렇게 아예 또렷하게 내려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목소리가 쉴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잠기는데 이렇게 하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맞구나. 그럴 좋습니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반폐쇄 기법 같은 하면 다시 이제 또 목소리가 그런 걸로 목 푸는 방법 좋다. 또 다시 목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 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목소리 도움되는 것 중에 후두 마사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두 마사지는 네. 뭐 다른 것보다 네. 사실은 우리가 후두 마사지를 하기 전에 네. 몸부터 릴렉스가 돼 있어야 돼요. 어깨가 굳어 있으면서 후두가 네. 어디에 붙어 있냐면 네. 내려주는 근육이 가슴과 이렇게 어깨까지 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가 들리면 후두가 안 내려가고. 예, 이거 만들어. 그대가 도대서면 맞아요. 조용필 씨가 예. 기도하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기도하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걸 내리면 그 사운드가 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래할 때는 그런 특정한 그런 자세나 예. 입을 약간 옆으로 돌린다든지 예. 그런 거를 쓰지만 가수분들이 아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안정되게 하는 게 좋고 후두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후두 주변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내려주는 이렇게 힘을 빼고. 네, 맞아요. 선생님 표정이 순간 너무 재밌어지는데 이렇게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힘을 죽으면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힘을 완전히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맞아요. 그 턱을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이렇게 턱을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발성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아, 여기도 또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있군요. 예. 요거 혹시 지금 예, 상황상 볼 수 없으신 분들은 보는 라디오에서 지금 하는 예. 거 타고 이렇게 쓸어 주고 이런 정보들 저희가 나중에 다 예, 우리 SBS 라디오, 너튜브 다 이런 데 올라오니까 예,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다시 보기도 가능. 아, 다시 보기에는 볼 수가 없구나. 아, 저희가 너튜브에다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출출이들이 질문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미탁 출출이. 저는 목이 금방 쉬어요. 목소리가 큰 편도 아니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두 곡 정도만 불러도 그냥 쉬어요. 이 목이 안 쉬고 계속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예. 목 잘 쉬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노래 예. 두 곡 하면 목 쉬었던 아, 그런 아니, 얼마나 거죠. 높은 거를 으아! 아니요. 아니, 그 정도 아니어도 아니에요? 목은 이게 초점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아~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계속 피곤하고 목소리가 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 그래서 사실은 성대는 네. 이쪽 성대는 네. 발성기관 예? 여기는 네. 좋은 기관 좋은... 입과 혀, 네. 뭐 볼 이런 데들은 좋은 기관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목이 쉬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대는 성대 할 일 네. 입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입 모양에 따라서 아~ 성대는 계속 진동을 하고 있고 입 모양만 계속 바꿔주면서 우리는 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때마다 자꾸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하거나 아 이걸 그때 성대로 무리해서 네, 하면 계속 바꾸면 아~ 패턴을 계속 바꾸면 목이 아~ 피곤해지죠. 아 그렇게 하다가 쉬어버리는. 네. 아~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성대는 네. 성대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입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발성을 해야 되는데 발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입 끝에 막 힘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소리가 더 강하게 나니까 입 끝에 힘을 준다든가 그런 것부터 먼저 빼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목 안 쉬고 노래하려면은 목은 일정하게 하려고 하고 예. 입으로 예. 얘는 진동만 소리를 바꾸는 성대는 진동만 만들어내고 입 안에는 모양만 만들어내요. 그게 말은 간단한데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예.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가능하게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 그 글쎄요. 쉽지가 어렵네. 않네. 안정적인 발성할 수 있는 방법.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원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면 누구나 예. 이제 처음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 보면 한 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리고 한 손은 세모 그리는 거. 예. 그런 것처럼 성대는 성대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입 모양은 입 모양대로 가는 거. 근데 그것들을 안 하고 예. 자꾸 이제 복부에다 힘을 줘서 어떤 걸 보니까 이제 배가 너무 아파요 이런 그 글을 봤어요. 너무 힘을 줘서. 예, 복부에다 예. 힘을 너무 줘서 예. 우리가 한숨 쉬거나 이렇게 바람을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예. 발성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노래할 때 최소한 그 목 너무 쉬지 않으려면은 아 지금 내가 딱 봐도 너무 지금 목에 힘을 줘서 하고 예. 있다. 예. 그러면은 좀 자제해야겠네요. 예. 예. 잘못하면 쉬어버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또 예진 출출이. 노래할 때 목소리가 시원하게 안 나오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예. 호흡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길게 소리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호흡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호흡을 예.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저장하려고 그러면 더 목을 조이게 되고 호흡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래할 때 목소리가 시원하게 나오게 되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요거 턱 내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90도가 된 상태에서 소리를 쭉쭉 내는 것들이 훨씬 더 노래가 잘 되고 호흡이 부족한 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발음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다 세는 거예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거 파란 이 벌써 끝났어. 네. 그러면 벌써 끝난 거고. 그렇지, 숨이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성대를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면은 노래가 딱 되는데 그쵸. 파란 나 이러면 벌써 너무 뱉어내고 있구나. 네, 너무 뱉으면 또 이제 접촉이 안 되죠. 그러고서 그렇죠. 이제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호흡법이 잘못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런 것이고. 요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은 지금 확실히 노래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 뭐 이렇게 그 노래 잘 부르게 해주는 뭐 그런 데에서 가르치는 거랑 약간 일맥하는 것도 있긴 하네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치료용 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떤 거든지 사실 정통 성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통 성악에서의 기법을 의학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음성 치료, 언어 치료. 그러니까 예, 쌤이 것들이. 그걸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전공을 그렇게 그래서 좀 저는 좀 그게 장점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예. 걸 또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또 강지수 출처리가 발음 연습할 때 입에 볼펜 물고 연습하면은 많이 교정된다고 하잖아요. 혹시 발성도 연습할 때 같이 쓰면 좋은 도구 같은 게 따로 있나요?라고. 아 제가 볼펜이 일단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아 볼펜은 네. 우리가 발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모래주머니 잠깐 차고서 네. 하는 것처럼 그런 아 이미 좀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분들이 네. 부하를 걸어서 빨리 네. 풀게 아~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발음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볼펜을 물면 네. 혀의 운동성이 방해가 되고 네. 또 입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발음이 네.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안 좋을 그렇기 수 때문에 있다. 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또 발성에 진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아, 예,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들이나 하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예. 발성 자체가 네.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아 발음 자체가 좀 힘이 네, 너무 없거나 네. 여러 가지로 문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숨도 못 쉬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 말을 네. 하는 그러니까, 데 있어 숨도 못 쉬는 거. 사실 그 네. 음성 문제 이러면 네. 많은 분들이 폴 뭐 성대 결절 폴립 요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일반적으로 게 잘 생각하는 것보다 아. 목소리가 떨리는 연축성 발성장애, 긴장이 들어가는 아. 과긴장이 문제인 근긴장성 발성장애, 또 뭐 그걸 우리들은 기질적인 장애와 기능적인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또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네. 네, 따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또 자 볼까 김지현 출출이 요새 목 관리한다고. 프로폴리스 캔디를 챙겨 먹는데 이거 네. 진짜 목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날계란이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깨 먹는데 이거 효과 네. 있냐는 질문도 같이 많이 오고 있다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날계란 맞아. 효과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노래나 뭐 말할 네. 일 있으면 옛날에 턱턱 깨서 네. 야 이거 진짜 옛날이긴 한데. 그냥 물 드시는 게 좋고요. 아 날계란 딱히 효과군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는 다 식도로 들어가니까. 네, 먹죠. 배로.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지 그게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아니 선생님 이렇게 닦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기도랑 기도를 막죠. 성대가 막아주 이렇게 후두개가 이제 네. 성대 밑으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서 네. 기도로 들어가는 거고. 아 그래요? 예, 두 길이 있는 거죠. 아 달라요 길이? 공기 길과 먹는 길이 따로 있는 거죠. 식도와 기도가 다르잖아요. 아 그게 따로 있었어요? 예. 네. 아 그냥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 한번 닦고 들어가면 아 좋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부드럽다 네, 아니에요? 공기의 길과 이제 다르니까. 어머 세상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데네요. 네, 그래서 그냥 촉촉해지거나 약간 아. 부드러워지는 그런 기분 때문에 아니, 선생님, 그렇게 봐봐요.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참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데 네. 우리가 그 사진 그거 뭐야 레이 네, 스트로보 이거 뚫어서 이렇게 내시경 예, 예. 볼 때 예. 바로 밑에 예. 거기에 성대 이렇게 막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건 기도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뒤가 식도예요. 아 먹으면 거기 갖고 아예 안 닿아요? 예. 바로 넣으면은 아 그거 들어가면 우리가 기침하고 흡인 하게 되니까 아. 폐렴이 되죠. 그럼 난 뭘 알고 살아온 거지? 그게 아니었고 안로 글로 안 들어가는구나. 예, 예. 아 그러면은 프로폴리스 캔디 같은 거는 아니 우리가 목소리에 예. 이렇게 촉촉해야 되니까 침이나 예. 마르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예. 발성이 안 좋으니까 예. 그런 캔디류를 드시는 거는 좋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 우리 제작진보다 제가 몰랐네. 우리 제작진도 그게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면은 음식물이라는 게 기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게 예. 살에 걸린다 말하는 예, 그게 예, 그렇게 살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기침 반사가 아. 나오게 되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다이가 이런 게 여러분 자, 나만 아니죠? 야, 우리 여러분 아니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자,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또 강지영 출출이 몇 년 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보니 성대에 낭종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목소리를 좀 아끼고 발성 치료도 받고 지금은 조금 호전된 상태입니다. 안 좋은 발성으로 낭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대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발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예. 오, 이거 무슨 소리야? 성대 낭종은 뭐냐면 예. 결절은 굳은 살이고요. 아. 폴립은 용종이고요. 예. 낭종은 성대 안에 무록이 있는 아,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예,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또 아. 성대도 또 뒤에 있는 또 뒤에 그 피혈연골 쪽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예. 육아종이 또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와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예. 많구나. 그래서 이제 예. 진짜 전문적인
직종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발성을 어떤 분은 부드럽게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리적인 발성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뱉어내게 해야 되는 훈련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도 발음 그 목이나 이런 걸 좀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다고 또 아니 내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때. 이렇게 그냥 차라리 뚜렷하게. 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아파지잖아요. 아하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목소리 나 조금 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거 조심해야겠는데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면 조심만 한다고 그래서 나아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물론 갑자기 급성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음성 위생을 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노래방 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만일 어떤 문제가 계속된다. 네. 2주 이상의 문제가 계속되고 그러면 그러면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성대를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맞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조금 목이 좀 이상한데 뭔가 칼칼하고 이상한데. 왜냐하면 목소리가 쉬어 있는데 이게 목이 쉰 거를 성대가 마비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대 마비도 있거든요. 마비도 있어요? 예. 목이 쉰, 잘 안 움직이는 거구나 그럼. 그러면 한쪽이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양쪽이 안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한쪽 성대가 이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마비가 되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성대 마비가 됐는데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안 좋은데 그게 마비된 줄 모르고 되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 치료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냥 영구마비가 되시는 분들도 또 아이고, 계세요. 그럼 목소리 완전 이상해지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모르셨어요? 그러면 몰랐죠. 그래서 그냥 보통 모르죠. 목신 줄 알고. 그러니까 한 번씩 찍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한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뒤 좀 날짜가 이상한데 좀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병원에 갔으면 좋습니다. 장재성 출출 장세정 출출이가 발성이 좋으면은 성대모사도 잘할 수 있나요? 치료사님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라고. 발성을 만약에 가르치려면 사실은 이 사방팔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코 쪽으로 가면 아,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맨 분들이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울리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죠. 선생님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보여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때 유퀴즈에서 양현 씨 했었는데. 근데 제가 따로 막 다른 거 안 받고 다른 거 뭐 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 그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음질과 그런 게 좋은 게 뭐가 있냐 음질은 사실 별로 안 좋지만 좋아지는 목소리로 하는 게 사실 대부분 이경영 씨가 약간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사실은 음색만 들으면 이런 목소리이신데 그걸 연기로 하면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호흡이 좋네. 호흡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연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목소리... 연습을 좀 더 해갖고 나오겠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근데 거기 뒤에가 이게 좋네. 와. 그런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뿅이야.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발성 치료사 안대성 선생님 모시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 선생님 저기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는 너무 많은 걸 좀 배워보고 싶은데 끝으로 그래도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출출이들을 위해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목소리들도 다 자신의 그 흔적들이거든요. 자신의 목을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나은 목소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진행시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진행시켜.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대수 선생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김연지의 사랑의 인사. 이거 혹시 추천하신 이유가? 네. 저희 병원에서 저랑 같이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응원의 차원에서 좋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김현재 사랑의 인사 들으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성 치료사 안대성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이제 3부로 갑니다. 에러.